안녕하십니까.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은 한중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해경궁 홍씨, 펴낸 곳은 스타북스입니다. 10살에 사도세자의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궁중에 들어온 해경궁 홍씨는 영조와 세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18에 첫아들이 죽고 나서부터 한마는 일생이 시작됩니다. 노론인 친정집과 소론의 비호를 받는 남편 사이에서 비호는 깊어지기 시작하고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골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28살의 사도세자가 삼복더위에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노론과 소론의 끊임없는 싸움에 빌미를 주게 됩니다. 아들 정조의 즉위 후 홍씨는 해경궁으로 높여지고 지극한 효도를 받습니다. 아들인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도 15년을 더 살고 창경궁에서 8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중록은 조선 21대 왕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의 빈으로 있다가 아들 정조가 즉위하면서 해경궁으로 높여진 홍씨가 저술한 자전적인 회고록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궁중의 음모와 갈등이 그대로 드러난 기록으로 궁중문학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6권 정조와 순조 그리고 나의 한마는 일생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10살인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이제 거의 60년이 되었다. 나는 인생은 험난한 운명과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며 유례 없는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덧없고 기구한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야말로 살고 싶지 않는 날들을 아들 때문이라는 이유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또한 선왕의 지성스러운 효도로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하늘이 갈수록 나를 밉게 여기셔서 차마 당하지 못할 참혹한 화를 당하는가 싶다. 죽어서 사도세자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나 모진 목숨이 토목과 같아서 자결을 못하고 또 어린 임금을 그리워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 한마는 목숨을 지탱하다 아들인 임금까지 먼저 보내니 이 어찌 사람이 차마 견딜 바 일이오. 평범한 집에 보잘것없는 아낙네도 70 노인이 외아들을 잃으면 동네 사람이 서로 조문하고 위로하며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선왕을 여윈 뒤 얼마 안 되어 내 아버지를 무참히 욕보이고 내가 자결하려는 일을 둘째 동생 낙임의 충동이라 하여 동생을 죄로 잡아 7-8년에 걸쳐 앞뒤가 맞지도 않는 거짓말로 엮어 외딴 섬으로 귀양 보내었다. 그리고 연이어 참화를 받게 하고 내가 자결하려는 일로 낙임에게 죄를 덮어씌운 꼴이니 이는 낙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은 나를 죽인 것이리라. 흉한 무리들이 때를 만나 선왕을 저버리고 어린 임금을 업신여겨 선왕의 어미를 이렇게 욕보이니 인륜이 끊어지고 신분이 없음이 이때 같은 적이 어디 있으리요. 내 밤낮으로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며 선왕과 동생의 뒤를 따르고자 하나 따르지 못하였다.
외로워 의지할 곳 없고 마음 놓고 살려고 하여도 살 길이 없으며 죽으려 하여도 죽을 수가 없으니 이것은 나의 죄가 깊고 무거우며 운수가 흉한 때문이니 하늘에 호소하고 귀신을 원망할 뿐이다. 내가 궁궐에서 지낸 일들은 자고로 왕비들 중에 없었고 내 집 처지가 또한 예로부터 사람 사는 집에 없는 일이다. 하늘과 땅이 있고 주상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니 내 비록 미쳐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주상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여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들어주실 날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수두룩한 일들을 내가 만일 기록하지 아니하면 또한 자세히 아실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쇠약한 정신을 거두고 점점 쇠진하는 기력을 억지로 차려서 기록하고자 한다. 머리 부분에는 선왕이 나를 섬기시던 효성과 나와 나누시던 말씀을 옮겨 쓰고 그 나머지는 사건마다 따져 명백히 알게 하였으니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자세히 알며 이런 말을 누가 능히 하리오. 내가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기에 이것을 가순궁에게 맡겨 내가 없는 후라도 주상께 드려서 내가 겪은 일의 기구함과 내 집 처지의 원통함을 알리고 30년 동안 쌓인 원을 풀어주시는 날이 있기만을 바란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 죽은 넋이라도 지하로 가서 선왕을 뵙고 임금의 혈통을 두어 뜻을 잇고 일을 알려 모자의 평생 한을 이룬 걸 서로 위로할 것이니 이것만 하늘의 빌 뿐이다. 여기 쓴 글 중에 내가 티끌만치라도 꾸민 것이 있거나 과장한 것이 있으면 이는 위로 선왕을 모함하고 가운데로는 내 마음을 스스로 속여 신왕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 내 친한 사람들에게 알랑거린 것이니 내 어찌 하늘의 재앙이 무섭지 않으리요. 내 평생에 겪은 일이 많고 선왕과 주고받은 말이 몇천 마디인지 모르지만 나의 쇠약한 정신에 만에 하나를 생각지 못하고 또 나라의 큰일과 관계치 않은 것은 번거롭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결국 큰 사건만 기록함으로 그리 자세하지는 못할 것이다. 세상에 누가 어미와 아들 간의 정이 없을까마는 나와 선왕 같은 정리는 다시 없을 것이다. 선왕이 아니면 어찌 내가 오늘날이 있으며 내가 없으면 선왕이 어찌 보전하여 계셨으리요. 모자 두 사람이 조마조마하여 서로 의지하며 숱한 변란을 다 겪고 말년에 복을 받아 국가의 끝없는 복을 누리길 기다렸다. 그런데 하늘이 무슨 뜻으로 중도에 선왕을 앗아가시니 세상에 이런 참혹한 화가 어디 있으리요. 내가 이모 화변 때 죽지 않은 것은 선왕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무술년에 아버지가 흉한 모함을 만나 지극한 원한을 풀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빨리 돌아가시니 내가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선왕의 효성에 감동하여 차마 죽지 못하였다. 이제 선왕을 잃고 또 이어 아무런 죄가 없는 동생에게 참화를 입게 하니 나는 바르지도 않고 자애도 없고 효성도 우애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루라도 세상에 머무를 마음이 있겠냐마는 어린 임금을 그리워하여 모진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 지금 구차하게 목숨을 붙이고 욕되게 살고 있다. 그러니 나같이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
다시 어디 있으리요? 선왕의 타고난 성품이 매우 효성스러우시고 지난 몇 해 동안에는 효도가 더욱 지극하게 나를 섬기셨다. 평일에는 노모에 잊지 못하는 마음을 아시고 성 안에 가까운 행차를 하시더라도 권례를 떠나시면 무난 편지를 계속 보내셨다. 사도세자의 묘소에 다녀오실 때는 대개 며칠 걸리기 때문에 나의 그리워하는 마음을 더욱 생각해 주셨다. 그래서 도로에 영마를 세우시고 두세 시가 못 되어 소식을 전해 주시니 이제 어디 가서 그리운 선왕의 한자 서신을 얻어보리오. 원통하고 원통하다. 선왕께서는 타고난 성질이 뛰어나시어 인물이 잘나셨으며 마음씨가 빼어나시고 생활이 특이하셨다. 말을 배우며 글자를 알아 어려서부터 대단히 부지런하시고 주무시는 시간 이외에는 책을 놓으신 일이 없었다. 결국 뜻을 이루심이 역대 왕들보다 뛰어나셔서 온갖 일에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3대 이후로 여러 왕 가운데 학문, 문장과 성스러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우리 선왕 같은 분이 누가 또 있으리요. 춘추 50이 거의 되시고 정치하실 일이 많더라도 매년 겨울이 되면 한질의 책을 꼭 읽으셨다. 내가 깊은 뜻으로 어릴 때 책거리 해드리는 모양으로 약간의 국수와 만두 등을 드렸더니 선왕이 노모의 뜻이라 기뻐하시며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많이 잡수시고 글을 지어 기록하신 것이 어제 일 같다. 그런데 사람의 일의 변함이 이렇게 될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선왕이 매우 어질고 효성스러우셔서 영조대왕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심과 부모께 효도하심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고 대략은 행록에 올려져 있다. 임오년 이전에 난처한 때가 많았으나 선왕이 어린 나이이심에도 걱정할 줄 알아서 더욱더 몸을 닦으시니 영조께서 한 번도 걱정하신 일이 없으셨다. 선왕을 보시면 항상 총명함과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을 칭찬하셨으니 선왕의 지극한 효성과 좋은 행실이 임금을 감동시키지 못하였으면 어찌 그러하셨으리요. 선왕께서는 어려서부터 나에게 모자 사이의 돌이 이상으로 정성이 각별하셨다. 그래서 내가 먹으면 잡수시고 초조하게 근심할 때가 많으셨다. 그러나 어른처럼 마음을 잘 써서 일의 기틀에 힘입어 두루 애쓰시니 이 어찌 어린 나이에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오. 이모 화변을 만나자 원통해하고 슬퍼하심이 어른 같으시고 슬퍼하는 모습과 우는 소리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나 보고 듣는 자라면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리요. 외롭게 되신 후에는 지극한 아픔을 품고 어미섬김이 극진하시어 한때도 마음을 놓지 못하셨다. 나를 떠나면 잠을 이루지 못하여 각각 대궐에 있을 때는 일찍이 내 소식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아침상을 받으셨다. 그리고 내 몸이 조금만 불편하여도 꼭 손수 약을 지어 보내셨으니 그 효성은 하늘이 내리신 것임을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서럽고도 서럽도다. 차마 갑신년의 일을 어찌 다 일컬을 수 있으며 그때 몹시 애달프고 만극하여 모자가 서로 붙들고 죽을 바를 모르던 모습이야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선왕께서 겪으신 지극한 아픔이
예로부터 제왕가에 없는 일이니 비록 나라를 위하여 임금의 자리에 임하시나 한평생 아픔을 품으시고 추모하심이 해가 갈수록 더욱 깊어지셨다. 그리하여 경모궁에 일천문과 월급문을 두시어 매달마다 참배하심이 한두 번이 아니셨으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함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듯 하였다. 선왕께서 나를 모시는 것이 왕가의 부귀를 누리게 하셨지만 오히려 부족하다 여기셨다. 온화한 빛과 기쁜 소리로 하루에 네다섯 번을 들어와 보시고 매사에 혹 내 뜻을 어길까 하여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노병이 잦아 기민년과 경신년에 두 번에 걸친 큰 병 때문에 선왕의 마음 걱정과 애태우심이 비할 데 없으셨다. 잠도 안 주무시고 옷을 벗지 않으신 채 탕약을 올리는 것과 고약 붙이는 것을 모두 몸소 행하시어 옆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러니 내 비록 모자 사이일지라도 감격스러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선왕께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품이 무척 검소하시고 노년에는 더욱 검소하셔서 항상 계신 집이 짧은 처마와 좁은 방에 단청의 장식을 놓지 않으시고 수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쓸쓸하고도 가난한 선비의 거처와 다를 바 없고 의복은 정복 이외에는 비단을 몸에 가까이 아니하시며 굵은 무명옷을 입으셨고 이불을 비단으로 덮지 않으셨다. 또한 아침 저녁 상에는 반찬 서너 가지 외에는 더하지 아니하시되 그것도 작은 접시에 많이 담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혹 지나치다가 일컬으면 사치의 폐단을 누누이 말씀하셨다. 검소하고 소박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재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복을 기르는 도리입니다. 선왕께서 도리어 나를 앞에 두고 훈계할 때가 많으시니 나 또한 깊이 감탄하였다. 선왕께서 자녀를 두는 경사가 늦으시어 나라를 위한 근심이 크셨다. 그러다가 임인년에 문효세자를 얻으시어 처음으로 경사롭더니 병 5년에 5월과 9월에 두 번의 변을 당하셨다. 몹시 애석해하시고 우려하시어 몸을 상하시니 내가 선왕의 몸을 위하여 두렵고도 초조해하였다. 정미년 봄에 가순궁을 간택하였더니 마음이 어질고 무던하며 용모가 수려하여 뼈대 있는 집안 숙녀의 태도가 있었다. 입궐한 후에 나를 받드는 것이 매우 정성스럽고 효성스러우니 내 또한 친딸과 같은 정이 있고 선왕을 더할 수 없이 잘 받들어 한 가지 일도 선왕의 뜻에 어긴 일이 없었다. 그래서 선왕께서 특히 중하게 여기시고 기대하심이 특별하시어 항상 지금이라도 곧 무슨 중한 부탁을 하실 듯 하시니 선왕께서 알고 계셨던가 싶다. 아들 낳는 경사를 그 몸에 점지하시길 조리고 바라는 마음이 날로 간절하더니 하늘이 말없이 도우시고 조상이 보이지 않는 데서 도우셨다. 과연 경술년 6월 18일 신시에 내가 머무르는 건너집에서 큰 경사를 얻어 주상 순조가 나시니 비로소 종사의 억만년의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모자가 서로 축하를 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중 이상하게도 주상의 탄생일이 내 생일과 같은 날이므로 선왕께서 항상 말씀하셨다. 저 아이의 생일이 마마의 탄생일과 같은 날인 것이
예로부터 역사책에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마께서 지성으로 애쓰신 덕분으로 우연치 아니한 일입니다. 내가 무슨 지극정성이 있겠는가마는 스스로 나라와 임금의 몸을 위하는 마음은 나보다 더할 리가 없을 듯 하였는데 하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어 같은 날이 되었는지 신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경신년 봄에 주상의 성년식과 책봉의 두 경사스런 이해식을 지내고 명문가의 숙녀를 간택하였다. 그해 겨울에 며느리 보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더니 선왕은 이제 어디로 가시고 나 혼자 볼 일이 더욱 서럽도다. 선왕께서는 항상 영우원이 좋은 곳이 아닌 줄 알고 계셨다. 병신년 초에 내 아버지께서 묘소를 옮기시길 힘껏 청하셨으나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근심 걱정만 하셨다. 그러다가 기유년에 수원의 화산 신용농주 지열을 점쳐잡아 묘소를 옮기시고 이름을 고치어 현융이라 하셨다. 이 땅이 옛사람의 말에 이르자면 천리에 한 번 만나는 땅이오이다. 효묘를 모시려 하던 곳을 얻었었으니 무슨 한이 있으며 현융 두 자로서 세상에서 내 깊은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선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때 밤낮으로 애쓰시며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슬퍼하시던 일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산소를 옮긴 후에는 효성이 더욱 새로이 간절하셨다. 사도세자의 초상화를 능에 잘 모셔두어 성묘하시는 뜻을 붙이시고 5일에 한 번씩 능을 보살피게 하시며 매년 정월에 산소에 가서 참배하셨다. 그리고 봄 가을로 나무를 심어 장식을 하심이 친히 심으신 것이나 다름없이 하셨다. 또 옛고을의 백성들을 화성으로 옮기시고 산소를 정성껏 보호하기 위하여 크게 성을 쌓아 행궁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셨다. 을묘년 봄이 한창일 때 나를 데리고 산소에 참배하시고 돌아와 봉수당에서 잔치를 베푸셨을 때 내 외빈과 많은 신하들을 모아 밤을 이어 잘 대접하셨다. 노인께는 낙남원에서 술을 권하시고 궁핍한 백성들에게는 심풍로에서 쌀을 주어 환성과 기쁨이 화성으로부터 한양까지 미쳐 넘쳐 흐를 지경이었다. 이것이 모두 다 이 노무를 위한 마음에서 하신 일이라 하여 일국의 백성 중 누가 칭송 찬양치 않았겠는가. 선왕이 비록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힘써서 왕위에 계시지만 더할 나위 없는 아픔으로 슬퍼하시니 왕의 자리에 머무르심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덕을 칭송하는 칭호를 받는 것을 굳이 막으셨으며 항상 왕위를 떠나실 듯이 있으셨다. 그러다가 아들을 얻어 나라를 부탁할 사람이 있고 화성을 크게 쌓아 한양의 다음이 되게 하였으며 집의 이름을 노래당과 위로한정이라 하였다. 그리고 선왕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왕위를 탐함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라를 위해 있었으나 갑자년에 원자의 나이가 15살이니 충분히 왕위를 전할 것이요. 그리고 처음에 뜻을 이루어 마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서 평생 경모궁 일에 행하지 못한 한을 이룰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영조의 분부를 받아 내 손수 행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원통하지만 또한 나의 의리요. 원자는 내 부탁을 받아 내 마음을 이루어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 또한 의리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신하들은 나를 따라 아니하는 것이 의리요. 다른 날의 여러 신하들은 새 왕을 쫓아 받드는 것이 의리입니다. 의리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의리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니 우리 모자가 살았다가 자손의 효도로 이 영화와 봉양을 받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왕의 뜻이 불쌍하신 줄 알지만 또한 그때 나라 일이 아득한 것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면 선왕도 걱정스러워 나와 함께 우셨다. 이리하여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아들의 효도로 이루고 죽어 지하에서 뵈면 무슨 한이 있으리까? 또한 원자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저 아이가 경모궁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조숙하지만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으니 제 외할아버지더러 들려주게 하시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략만 가르쳤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왕은 또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경모궁을 위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하늘에 빌어서 난 아이이니 이 또한 하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을묘년에 경모궁을 존호하실 때 팔자 존호를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반대하던 김종수가 옥과 금으로 만든 도장에 팔자 존호를 하옵소서 하더이다. 이제는 다 되고 한 글자만 남았으니 이는 이후 새로운 왕에게서 맡기지요. 그리고 이어서 존호 글자를 외우셨다. 장윤, 융범, 김영, 창휴. 내가 무식한 여편네라 자세히 알아듣지 못하고 여쭈었다. 김영, 창효입니까? 효자는 장래에 무슨 효대왕이라 할지 쓰겠기에 효도 효자는 그냥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대 임금의 존호에 효자는 쓰지 않습니다. 선왕께서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다홍의 금빛줄을 두른 천이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말씀하셨다. 존호 때 중궁전의 예복이 무거운 거로 그것으로 하려 하니 없애지 말고 잘 두십시오. 장래에 손자의 효도로 쓰일 것입니다. 몇 해 동안 갑자년의 방침을 정하고 더욱 힘을 쓰시어 무릇 모든 일을 하는 것과 말씀을 주고받음에 안 미칠 적이 없었다. 나는 내심 놀랐지만 이는 실로 유례없는 임금의 나타나심이라. 세상에 머물렀다가 희귀한 일을 친히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다림도 없지 않았다. 이상 한중록 정조와 순조 그리고 나의 한많은 일생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정원이었습니다.